무서워. 볼트 넘을까봐. 이게 볼트가 대가리가 다 깨끗하지 않아서. 와, 이건 볼트 무조건 다 바꾸자고. 네. 아, 거기가 힘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지금 왜 보고 있냐면, 언놈이 힘이 없는지를 봐야 돼. 그 놈이 헤드가스켓 나간 거야. 그냥 허당이야. 네, 네, 네. 그 옆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응? 얘도 허당. 헤드가스켓이 흑기 쪽이 나갔나 보구나, 이쪽이. 나사 산이 문제다, 나사 산. 나사 산이? 응. 그 상태에서 한번 반대로 돌려가지고. 아, 좁아봐요? 조여지는지를 먼저 봐야 돼. 안 그러면 나사 산이 다 뭉그러진 거거든, 이거.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블록을 바꾸든가, 헬리코일을 하든가, 안 조여지지. 임팩으로 풀자고, 그냥. 빵! 헤드가스켓은 지금 흑기 쪽 3, 4, 5번 쪽이 터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볼트를 풀어보니까 3, 4, 5번의 흑기 쪽 볼트가 허당이에요. 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먹은 것 같고, 앞나사산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먹었기를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엔진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사산 이거 내가 복원해봤어.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면 복원이 돼. 에노사가 이렇게 먹거든 가끔. 헤드볼트 하나는 여기 안에서 물이 같이 묻어서 나와요. 이거는 헤드가 이미 뭐 들떠있는 걸 증명하는 거고, 헤드가스켓 테스트 차이가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헤드가 내려왔고, 오일이 들어가는 라인은 다 이렇게 구멍이 비스킷이 있냐. 지금 얘를 들어서 보면, 자, 여기가 터졌어요, 여기. 요 지점 터지고, 요 지점 이렇게 다 터졌고, 여기 터졌는데, 제일 많이 터진 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완전히 터져서, 물라인과 엔진의 라인이 계속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여기 두 개. 4번, 5번, 3번. 처음에 플러그 뺐을 때의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3, 4, 5번 세 개가 완전히 다 터졌고요. 아, 여기에서 완전히 보이네. 이렇게 가스켓 터지는 적들이 여기 요 부분이 터진 거예요. 딱 플러그에서 보여주는 거 그대로 터졌네. 이러니 약품이 그냥 변하지. 정상적인 연소가 되면 이렇게 카본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맞고, 인젝터가 분산 자리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도 뭐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상태인데, 3번부터는 깨끗해요. 이게 깨끗한 이유는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닦아버린 거예요, 피스톤을.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다, 지금 이 나사 산들이 문제가 없나가 문제인데, 이게 다 그냥 힘을 안 받고 풀렸었어요, 이 볼트들 이렇게가. 야, 이건 뭐, 이게 근본적으로 오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오일 쪽에 요 라인과 이쪽 볼트 라인이, 여기는 가스켓이 이미 다 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도 어느 정도 냉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오일 상태가 이러니 냉각 작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일단 뭐 이렇게 관리 미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디가 터져 있는지 맞춰볼 수 있어? 뽀뽀한 거 아니에요? 어? 와우. 뽀뽀? 뭐랑 뽀뽀해? 피스톤이랑 점막 블러그. 갑자기? 어? 점막 블러그가? 이게 지금 헤드가스켓을 왜 내렸는데? 이거요? 타이밍이 넘었어? 저도 정확한 의미는... 그럼 자, 이거 보여줄게. 터져서요? 자, 어디가 터졌어? 자, 실린더에서 이 헤드가스켓이 터진 거를 확인할 때는 보면, 헤드가스켓은 이 실린더 구간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막아주는 구간.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헤드가스켓은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연소실 주변으로. 이 가스켓이 여기가 밀착이 돼 있던 부분이니까 때가 낄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 부분까지. 근데 여기로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는 밀착된 구간이 없어요. 반짝거리는 구간은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 배기가스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배기가스가 지나간 흔적으로 보여져요. 여기도 이렇게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기가스가 지나간 흔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바로 옆에가 여기 물이에요. 냉각수가 있고 여기는 연소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통과하면 안 되죠. 물이 이 엔진을 식혀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 물자켓이 있는 거니까 가스켓이 터지면 이 물은 일로 넘어오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여기에 있는 폭발 압력은 이 물관으로 넘어가니까 물에서 이 배기가스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번은 지금 여기 그나마 이렇게 조금 괜찮은 편이죠. 여기가 터진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1번은 완전히 다 밀착이 돼 있었어요. 가스켓이. 그러면 지금 이 차는 3번과 4번과 5번의 헤드가스켓이 손상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점검을 최초에 할 때 헤드가스켓 테스트 플로이드가 색상이 변했던 거는 이 폭발 압력이 냉각수 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들어가서 변했고 탈거했던 플러그 3번, 4번, 5번이 약간 녹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작업 전에 진단했던 부분과 지금 분해해서 엔진 상태를 봤을 때 정확하게 다 일치해요. 지금 상태가 여기도 지금 헤드가스켓도 보면 이 부분이 파손이 된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가스가 샌 거죠. 여기 빵! 일단 뭐 증거는 확실하고 원인도 나왔고 이제 작업만 해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에 이 헤드 볼트 짜리의 나사 산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저게가 문제가 있으면 나사 산 때문에 헤드 볼트의 토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을 교환하거나 나사 산을 재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헤드볼트를 뺀 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 나사산이 벌써 망가져 있네요. 지금 이거 여기도 나사산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가공을 해야겠는데 엔진을 블록 가공.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먹은 거 같은데 이게 나사산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이거 다 그래요. 얘 안 좋네. 이거 다 먹은 거 같은데 여기 뜬데가 여기 그래. 떴네 여기. 네. 여기는 이게 나갔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얘도 안 좋고 얘는 완전히 나갔고.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깨끗하고. 요놈. 야 이거 탭 어떻게 내냐 이거. 요놈... 되게 깊은데 얘. 아씨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블록에 나사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실린더 블록 상태예요. 요거는 헬리코일을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헬리코일을 박기 위해서 만드는 이게 뭐였지? 탭인가? 아. 이름도 까먹었어. 큰 볼트랑 작은 볼트 두 종류니까 이거 큰 거 헤드 볼트 사이즈는 두 종류가 들어가고 이게 중간에 있는 볼트 사이즈 이게 가장자리에 총 4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토크는 둘 다 똑같이 버티고 있고 웬만하면 헬리코일을 전부 다 박아서 조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이 여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갈 때 차가 안 막혔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 탭을 큰 나사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원래 맞는 나사산의 사이즈의 헬리코일을 박을 건데 얘는 그래도 이 안에 나사산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사산을 아래까지 이렇게 박아주면 작업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 탭을 입구서부터 이렇게 냈고요. 이쪽은 원래 탭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쪽 깊이 나사산이 있는 타입이고 여기서부터 탭을 내고 헬리코일을 안쪽으로 박아서 들어가 줘야 돼요. 한 중간 정도쯤에 헬리코일을 박아주면 충분히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긴 거 사왔으니까 전부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피곤하니까. 헬리코일을 박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 큰 구멍을 내주고 큰 구멍에는 나사산을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좀 이렇게 생긴 헬리코일을 이 안에다가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 타입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감아주면 안에 직경이 작아지는 형태로 해서 안쪽까지 이렇게 박히는 구조예요. 다 박힌 다음에는 다시 탄성으로 원래 위치에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주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헬리코일이 안에 박혔어요. 이렇게 헬리코일을 박아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 다 헬리코일을 새로 박아야 돼요. 여기 약간 깊이 박은 이유는 물론 머리까지 오면 좋긴 한데요, 이게 볼트가 다 안쪽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좀 박고 싶은데 중간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저항이 커요. 피팅을 한 게 아니면 이걸로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정안동까지 갔다 왔는데 안 막혔어. 오우, 운이 좋고. 금방 갔다 왔지. 코로나라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널 피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야 원래. 그나저나 이거는 어떻게 잡지 이거? 와우. 자, 일단 헬리코일은 위쪽만 다 고장 난 거라 위쪽만 먼저 손을 봐놨고요. 이 평면 좀 지저분한 건 좀 닦았고, 블록은 우리가 뭐 연마를 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평자로 한번 재봤는데 뒤틀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상태로 조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